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오늘은 무료 동영상 프로그램 캡컷에서 줌인, 줌아웃. 그러니까 화면이 점점 커지고 점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타임라인에 내려놓습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하늘멍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고정하는 것보다 조금 화면을 확대해서 하늘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줌인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향을 하나 집어넣어서 조금 더 실감 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동영상 오디오 속도 애니메이션 조정이 있는데 동영상 가장 기본으로 표시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확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대 끝쪽에 가면 이렇게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키프레임 추가라는 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는 점에 키프레임 추가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확대를 점점 하고 싶은 위치까지 그 위치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가서 클릭을 하고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데 끝점에서 자, 끝쪽에 가서 지금 여기 확대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거를 20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화면이 커지는데요. 요거를 다시 한180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 네, 화면이 하늘이 보이는 요 정도까지 하는데요.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의 마지막부터 끝까지는 계속 확대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를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조금 속도를 한번 높여보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요 위치를 자릅니다. 그리고 끝 위치를 자릅니다.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동영상 오디오 속도가 있습니다. 이 속도를요, 1.5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배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됐는데요. 이번에는요, 이 화면을 다시 넓게 만들어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듯이 여기 점을 시작점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이 끝점을 여기 있는 위치를 다시 끝점을 눌러가지고요. 이번에는 끝점 요 위치를 100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이 다시 커진 상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서 화면이 커졌다가 이제 커진 상태로 계속 쭉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일정한 위치에 가면 다시 화면이 점점 줌 아웃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음향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를 누르고 가져오기를 눌러서 요 음향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시작하는 곳을 플레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반복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음향이 마무리 질 때까지 한번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심심해서 찍었던 영상인데요. 멋진 작품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은 캡컷을 이용을 해서 줌인, 줌아웃 하는 기능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편집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